안녕하세요, 이진성입니다. 묵풀기 여섯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센트럴 터미널이에요. 지금 새벽 6시 반이 조금 넘었고요. 영광에 가려고 지금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백수환님. 네. 이거 제 거. 이제 자전거를 실어서 전라남도 영광에 갈 예정이고요. 거기 이제 백수해안도로라고 되게 유명한 예쁜 길이 있어요. 백수환님께서 자기랑 딱 어울린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오늘 가서 좀 자전거 라이딩 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멋진 배경에서 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부디 좋았으면 좋겠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이제 갈 건데 재밌게 한번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잘 것 같아요, 거의. 너무 졸려서. 아니 어떻게 저 멀리서부터 누군지는 알겠죠? 영상을 찍으시면서. 자전거 세계 여행 유튜버 백수환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걸걸하신 거니. 아침에 와서 목이 잠겼네요. 네, 버스에 이렇게 부르고 실었습니다. 영광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한 3시간 반을 시체처럼 잤네요. 와. 네, 여기서 간단히 아침 식사하고 백수 해안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왔습니다. 백수아님이 꿈나무 국밥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라이딩 시작했습니다. 야, 날이 조금 흐린 게 아쉽네요. 네. 지금 해안도로를 향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환 유튜버님도 열심히 개인 방송 보여줍니다. 근데 엄청나게 춥진 않네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춥진 않아. 자전거 전용 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길가에. 자전거 우선이라고 써 있고. 이게 좋은데요? 자전거 친화 도시인가? 영광? 확실히 자전거 타면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이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할 시기여서 오늘 한번 체지방 태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콘서트 첫 합주를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 나비의 꿈이라는 노래를 이제 풀밴드 버전으로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어제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르는데 넘는 긴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도 함께한 기억 속에 살아가도 서늘하게 떠나가던 그 모습이 되살아나 산산이 내 맘을 부수고 떠나간 너를 돌릴 수도 없는 내 눈물은 끝없이 가슴을 타고올러 날 보던 미소도 그 오랜 추억도 모두 다 씻어내는 날이 올까. 와우. 법성포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법성포네요. 와, 굴비가 좋다. 한가운데 로타리에 딱 있고 굴비집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안에서 먹는 식당은 아니고 이렇게 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택배도 되겠죠? 굴비? 굴비 하나 살까? 법성포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굴비집 진짜 많아요. 거의 한 천 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 굴비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여기가 법성포구군요. 멋지다. 지금 물이 좀 빠졌어요, 썰물. 물이 다 빠졌어요, 법성포.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거 엄청 젊으시네요. 굴비도 오시는데.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어필 장난 아닌데? 여기 올라가야 된다.
와우. 와우. 아, 남산의 기억이. 이게 계속 오르막이에요?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아,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냥 자전거 세워놓고 등산하시죠. 그게 난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우와. 야, 카메라 잡기도 힘들다, 이거. 끌바 하면 안 돼, 끌바. 야, 끌바 안 했어. 끌바 안 했어. 태양이 비추고. 나를 감싸네. 이게 뭐야,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네. 아,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아, 시원하네. 아, 그쵸, 원래 내려가는 게 스릴 있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이제 시작인가요? 시작인가요? 이야. 아, 여기도 멋있다. 신천국 봤습니다, 신천국. 신천국 없어요? 예? 네? 신천국 없으세요? 허공이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나마. 또로로롱 똥똥. 하늘도 허공 속에 묻어. 이거 가사 맞나? 하늘했던 마음도 희화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돼. 슬픈 내 이야기. 놓칠 그 약속. 아,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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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입니다. 이야, 뭐 이름이 백수일까? 아니, 백수 해안도로에 왔습니다. 여기를 오려고 아침 7시 버스를 타서 3시간 반을 달려서. 저긴 쭉 그냥 바다네요. 서해. 엄청 멋있는데요? 이야,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처음. 와, 밑에 완전 뻘이다, 뻘. 오. 하트다, 하트. 백수 해안도로 하트. 백수 해안도로. 백수. 잘 어울린다. 백수가 누구한테 하트야? 사진 찍어야겠다, 백수. 백수 해안도로 사진 하나 안 찍었네, 이제 봤더니. 거기서 찍어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백수를 봐야지. 아니, 나 자전거만 찍을까? 눈이 올라가는 거야. 네, 카페 보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야, 여기 해안이. 아, 좋네요, 여기. 그렇죠. 저기서 목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콘서트 때 바로 이제 스페셜 무대가 왔는데, 흉터라는 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공연에서 은근히 많이 그 곡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흉터로 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오전 이른 시간이었어. 이건 뭐야? 이거 비눗방울이잖아. 비눗방울로 이걸로 해요? 비눗방울 어떻게 뿌려 이거? 이거 열어갖고 이렇게 뿌리는 걸걸요? 해봐,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그 여는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 해봐. 어이. 아, 잘해, 잘해. 이게 아닌가? 자, 자. 오, 오, 잘해봐, 잘해. 오, 야. 이거구나, 와. 다시 계속 해봐요. 한 번 더 해. 뭐하라고요? 영상 좋네. 노래하고 이거 빡, 비눗방울 날리면 어때요? 오, 야. 이거 하면서 노래 부를까? 그건 좀 그렇고. 발라드. 괜찮아요, 이렇게. 너를 사랑해 매일 멍이 들어도 상처만이 남아도 너라면 난 괜찮아 영원토록 내게 남겨질 내가 다녀가는 적이니까 아름다운 흉터니까 내 지난 날 사랑하며 아팠던 일도 yeah. 이별하며 슬펐던 일도 먼 날 아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땐 행복했다고 아무 후회 없다고 비늘방울이 멋있네요. 네. 흉터였습니다. 콘서트 때 만나요. 신난 비눗방울 하시고 신난 백수아님. 어디로? 아 그만. 어지러워. 돈이 더 오시려. 안녕 고양아. 넌 집이 어디니? 아저씨가 뭐 줄 게 없는데? 아 너 되게 귀엽다. 안녕. 어머 들어왔다. 들어가도 되나봐. 아 원래 들어가는 애구나. 아 이름이 써있네요. 시린이? 테린가? 아, 모르겠네. 네, 이름이 황해 펜션인데 와 진짜 영화 황해 포스터 붙어있어요. 저기 해라, 촬영지네. 황해를 여기서 찍었네요. 찍었어? 영화 촬영지로 써 있어. 그러네. 황해 이런. 아, 아니 거기 걔가 김치 먹는데. 김치 먹 무김치 먹는 데 있잖아. 아, 그냥 들어가서만 먹는데? 감자 먹고. 그게 여기라고요? 그런가 봐. 네, 이제 라이딩 거의 다 마치고 네, 영광 시내 진입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시골길이긴 한데 지금 코스가 오늘 이제 백수해안도로 타고 그 영광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또 어떤 길 말고 다른 코스로 지금 바로 가서 3시 반 오후 3시 반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서 황급하게 황급한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딱 도착할 것 같아요. 가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콘서트 또 준비 중에 있고 이제 12월 16일 서울 콘서트부터 해서 서울, 대구,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팬 여러분들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곡 작업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가창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음원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시면서 건강하게 많은 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곡풀기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대퀴즈 이진성이었습니다. 안녕.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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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매일 멍이 들어도 상처만이 남아도 너라면 난 괜찮아